뭐 하려고? 이 농심 신제품. 그러니까 뭐? 이상한 거 나왔더라. 금돼지 식당 김치찌개면. 금돼지 식당은 뭐야? 유명한 거야? 이 서울 약수역 근처에 돼지고기 맛집인데 유재석이랑 BTS 전국도 자주 가는 맛집이랴. 돼지고기 맛집인데 김치찌개면은 뭐야? 캬, 얘가 또 뭘 모르네. 거기 김치찌개가 2시간을 푹 끓여가지고 고기가 야들야들하니 맛이 좋디야. 너도 가본 적 없잖아.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객관적이자 주관적으로다가 리뷰를 낼 수 있는. 아 됐고 쓸데없이 말 늘리지 마. 어디서 샀어? 편의점. 얼마야? 4,500원. 뭐? 라면 가격이 왜 그래? 미친 거야? 그러니까 뭐 먹어봐야 알겠지만 요딴 포장만 했다 하면 아주 그냥 비싸지는데. 아, 됐고 사설 넣지 마. 어떻게 먹어? 건더기랑 소스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전자레인지 7도 가서 3분 돌려가지고 저어서 먹으면 된디야. 먹어봐. 면치기 잘해. 맛은 어때? 슴슴하고 기름진 김치찌개 맛. 김치찌개 퀄리티는 어때? 두부는 지대로고 김치는 녹고 고기는 아쉽고. 레토르트 특유의 맛은 안 나? 국물이랑 면은 모르겠는데 고기에서는 레토르트 맛이 나네. 4,500원이 아깝지 않은 맛이야? 아니 아까워 죽겠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내가 이 돈 주고 통라면은 또 못 사 먹겠다.